제가 사실은 작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우리 머미님에서 비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냥 버텨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우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버티라고 말씀드렸을 때뭐 제가 출연한 모든 이제 이 영상에는 밑에는 좋은 댓글이 달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남들 다 경기 침체 온다라고 했는데 왜 너만 안 온다고 그러냐. 저는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아니, 이렇게 소비가 살아있는데 왜 경기 침체? 소비가 살아있고 지금 고용도 상황으로 좋은데 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주장하지? 뭐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초보 투자분들이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너무 지금 정보가 많아요. 너무너무 정보가 많고 각 증권사마다 또다 의견이 다르고 다 의견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어디를 기준으로 누구 얘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의 실수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시행착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수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 투자 경력이 저는 5년 혹은 10년 이하 분들은 다 마찬가지라 보는데 저는 한 사이클은 돌아야 된다 보거든요. 10년 정도는 돌아봐야지 중간에 온갖 위기를 다 겪으면서 우리가 아, 시장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딱 20년이 제가 넘어가 보니까 되게 이슈가 많았어요. 20년 동안. 미국이 디폴트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온갖 얘기가 많았었던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시장이란 거는 이제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요. 이제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적 있었는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좋은 기업. 성장성이 있고 잘 버티는 기업.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업종에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이시면 초보이실수록 저는 오히려 대표주 쪽에 집중해 보시라는 말씀. 시가총액이 큰 종목. 물론 무거워서 잘안갈 거예요. 제가 작년에 나왔을 때도 포스코홀딩스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포스코홀딩스 야축가 한 주에 얼만데 이걸 들어가라고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보기에 뭐 몇십만 원짜리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몇천 원짜리 매수해서 주수가 많은 게더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1% 올라갈 때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뭔가 잘 모르겠고 사이트가 뭔가 망가져 있을 때 오히려 큰 종목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대표주에 한번 투자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초보 투자일수록 오히려 저는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조금 그래도 길게 가져가시면서 뭐 종목 차트를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친한 동생들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초보 투자자이면 초보 투자자일수록 네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네 옆에 분들 아니면 너 주식을 잘 모르는 어머니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런 기업이야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을 투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뭐 어떤 종목 들고 있어? 하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합니다. 2차전지 관련 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좀더 딥하게 설명을 할수 있는 그 정도까지 공부가 돼 있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밀리고 지수가 밀리고 중간에 뭐 매년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 쉰다 하더라도 뭐 계속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어떤 희망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가면서 매년 배당만 받아가면서 늘려가는 거죠 지분을.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버텨주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초보 투자분들일수록 오히려 저는 대형주 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주식 잘 모르는 분에게 설명을 못하는 기업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금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래도 여력이 좀 있으셔야죠. 사실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걸 사실 전 제일 바라고 있긴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분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연금도 투자하시고, 뭐 투자하세요라면 못 하시거든요. 내가 투자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투자하냐라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금액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투자자금이 3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연금 쪽에 투자는 지금 당장은 하시는 건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정도만 하시고, 투자금액이 3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연금 관련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오히려 주식 쪽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TF 관련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사실 ETF는 우리가 배당은 포기해야죠. 배당은 포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난 자동차 쪽에 하고 싶다. 2차 전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기에 되게 좋긴 하죠.
그 제가 사실 저는 작년에 되게 안 좋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ETF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수가 올라갈 거다라는 쪽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물어보셨으니까 한번더 말씀드리면 지금도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오늘 촬영하는 이날보다 올해 연말 12월 달에 더 지수가 높은 곳에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 레버리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0년 제가 평균을 해봤어요. 30년 평균을 매달 이제 지수의 상승률을 보니까 7월 달은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8월 달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7월 달은 지수가 좋고 8월 달은 지수가 좀 많이 꺾일 수 있거든요. 근데 9월 달은 더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조정은 항상 올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분할로 조금씩 모아 가신다는 전략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그냥 올 연말까지 매달 매달 뭐 적금 비슷하게 모아 가시면은 나는 배당보다는 이게 오히려 지수 상승 쪽에 베팅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그대로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8월 달 올해 한 3분기 정도 쉴 수는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쉴때 투자 금액을 더 늘리시는 방향. 일단 말씀드리고요. 2차전지 ETF 괜찮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아 에코프로그룹에 매수하고 싶은데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참 매수하기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2차전지 관련 ETF 투자하시면 돼요. ETF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2차전지 관련 ETF에는 에코프로 관련 그룹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ETF라 하더라도 에코프로 관련 종목이 떨어지면 떨어질 겁니다. 뭐 리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변동성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2차전지 관련 ETF 괜찮은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 ETF, 아까 우리가 저도 자동차 얘기했으니까 자동차 관련 ETF도 괜찮다 보고 있고 배터리 관련 ETF도 괜찮다 보고 있고요. 지금 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오늘 보니까 또 시크릿걸 쪽에도 돈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가 있는 ETF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워렌 버핏. 주식 사가지고 1년도 못볼 바에 차라리 S&P 500 투자는 본인 일이나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 있었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계속 항상 상승을 해왔죠. 지금 기준으로 20년 후를 본다 하더라도 S&P 500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만 뭐 장기적으로 보고 다른 것보다 난 이걸 모아가는 전략 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과연 이거를 모아가면서 10년씩 20년씩 들고 있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포모라는 게참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뭐 S&P 500 들고 있으면 한300% 수익 난대. 한 20년 동안 거기에 만족을 하는 분이 있지만 아니, 야, 이거 종목 매수하면은 두달 만에 뭐 100%, 200% 수익 올라왔는데 왜 굳이 그런 짓을 해?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는 없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S&P 500을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투자금이 크신 분들.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진짜 뭐 몇십억, 뭐 몇백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 S&P 500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하셔라? 저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지만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때는 그래도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서 우리가 이제 투자 금액을 좀 늘릴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아직까지 3억, 5억 이 정도가 안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종목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아요. 종목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배당도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ETF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부터는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서 얻는 수익과 그리고 그 종목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추가 배당 수익까지 같이 좀 노리실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어차피 돈이 더블로 나오니까 그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자 그리고 금액이 크신 분들 아니면은 S&P 500을 장기적으로 ETF로 끌고 간다는 전략은 조금 무리가 분명히 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는 모든 곳에서 똑같은 말씀드려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오늘보다 올해 12월 달에는 지수가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을 겁니다. 만약 중간에 만약 뭐 어떤 예상치 못한 돌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또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올해는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전 되게 안타까운 게저 나름에는 뭐 우리 머니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침체를 온다라고 누군가 되게 주장을 많이 할때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랬었어요. 계속 이제 저는 오히려 소비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소비를 우리가 백화점에서 풀고 있고 보복 소비가 나오고 있고 저 비싼 샤넬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 어떤 명품
을 사려고 오픈런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소비가 줄어 죽은 것인가 경기가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저는 계속 이제 경기 침체 모르겠다. 난 진짜 모르겠다. 올해는 지금 모르겠는데 왜 올해 당장 온다고 하지?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작년에 안 왔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소비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용도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23개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버렸고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다 버틸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침체가 오든 말든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온다 하더라도 전 얇고 짧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신경 쓰면서 투자를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종목을 손절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뭐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작년에 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신뢰를 못 받아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더 이상 이제 침체나 이런 거 마음 쓰지 마시고요. 이제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투자를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이 시장이 감히 말씀드리면은 2년 이상은 할것 같아요. 그 얘기는 2년 이상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나와가지고 그때도 좀 높은 지수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제 뷰가 다 깨진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이인플레이션까지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1년을 사실 제가 날리면서 재작년에 말씀드렸던 작년 뷰가 다 깨졌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이제 다시 안정을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작년에 있었던 거는 그냥 1년 정도 딜레이, 그 딜레이가 올해부터는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면 이제 중국 경기가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 경기가 지금은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점점 또 미국과 중국은 해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풀지는 않을 겁니다.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중국 가서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지지율이 항상 올랐기 때문에 내년 대선까지는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긴장관계는 유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풀려가는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랑 일본이 최근에 풀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중국도 어느 정도 좀 풀려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지수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단기 기준으로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씩 20%씩 조정은 많을 거예요. 예전에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뭐 지수가 3배 가까이 올라간 대세 상승상 속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20%, 심지어 30%까지 지수를 밀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조정은 나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좀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천 단위가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틀릴 수 있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어쨌든 좋은 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종목에 설명을 못 하시는 종목에 투자는 절대로 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가 중요합니까? 실적. 그리고 돈 많은 기업이 정말 앞으로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만까지만 드리겠습니다.